안녕하세요, 용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브로테이토.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일단 하기 전에 그 모드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드를 갖고 시작하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드들은 싹 다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드를 좀 해놔가지고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많은데 오늘은 요 만타라는 캐릭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허접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몸뚱아리 안에 원더오션의 힘이 담겨져 있대요. 허접한 몸덩어리. 그리고 HP 재생이 0 밑이 되면 마이너스 30% 데미지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능력치가 0%, 그러니까 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20% 시작하고 HP 수정이 20% 감소, 방어구 20% 감소, 수학 100% 감소, 25% 확률로 아이템이 더블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타오션 벨이라는 아이템이랑 같이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깨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더오션 완드라는 걸 들고 위험하고 갑니다. 요겁니다. 같이 시작했다고 하는 게 세트 아이템이 있네요. 만타, 슈트, 무브먼트 이런 걸 먹으면은 밑에 능력치가 나오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잘. 자, 원거리 무기. 그리고 좀 브로테이터랑 안 어울리는 느낌의 캐릭터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봅니다. 좀 귀여운 느낌. 나무는 그래도 나이스. 게임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수학이 더럽게 안 오른다고 했거든요. 아, 안 오르는 거 봐. 와우. 아, 수학이 아예 안 올라가네. 멍청했네. 수학이 아예 안 올라가요. 마이너스 100%니까. 자, 이 캐릭터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수학이 안 올라가면은 엄청 높은 웨이브까지는 힘들거든요. 뭐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데미지 올라갑니다. 데미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올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무기만 들고 갈 겁니다. 일단 지금 웨이브 버틸려면 공속이 좀 많이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여운데 이게 아씨 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 버티면 좋지. 아, 귀여운데. 뭐 어떻게든 될 수 있겠죠. 20웨이브 일단 넘겨야 됩니다. 무조건. 20웨이브 가는 것도 귀여움 세상 정복한다고요?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자, 무기 4개. 공속 올라갑니다. 여기 5개 됐어. 하, 그러면 이거 수학이 안 통하면은 대지저금통? 수학이 안 통하는 건 생각도 못했네. 아니 공속이 올라가야 이제 9웨이브나 10웨이브를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더 올려야 돼요. 이 정도 공속으로 어림도 없어요. 우리 캐릭터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게 가려져서. 근데 되게 잘 뽑았어요. 도트. 아이템 가격. 수학이 안 올라가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무기 꽉 채웠고요. 원거리 데미지. 데미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무기. 아니 잘 뽑았어. 이게 좀 도트가 깔끔해요. 테두리 있죠. 무기 주변에 두르고 있는 테두리도 좀 깔끔하고
만족. 잘 뽑았다.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무기가 너무 커서. 집중해야 돼. 그리고 까딱하면 뒤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확이 안 올라간다는 게 지금 저에게 꽤나 큰 충격이거든요. 오오 나이스. 주주의 피그뱅크. 여기 이게 이자를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나쁘지 않지. 원거리 데미지 충전재랑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 나이스죠. 무기가 점점. 아니야, 이 캐릭터가 지금 만타라는 캐릭터고 주주라는 캐릭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 캐릭터의 뭐 전용 아이템 같은 그 느낌으로 주주의 모식갱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미사일이 적들이 쏘는 미사일이 더 보기 좋게 바뀐 것 같죠? 눈에 딱 띄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드 탓인가? 좀 빨간색이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원래보다. 착각인가? 착각일 수도? 아무도 몰라. 안 돼요. 저거 맞으면은 체력이 계속 깎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충족하니 가져가고 치명타 가져갑니다. 나쁘지 않아. 방어구야 공속 한번 올라가자. 자 이제 7웨이브. 와 맞으면 꽤 아플 듯. 아니야 그 뭔가 그 적들이 쏘는 그게 뭔가 더 선명해진 기분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기분? 일단 내 기분이 그래. 더 잘 보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수봉 돌리기 힘겨워 보이는 거 기분 탓이에요. 지금 속도가 느려서 그러는 걸 겁니다. 캐릭터 속도가 느려서 그래. 속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 나쁘지 않아. 무기랑 이런 것들이. 이거 무기 무슨 수모 귀여운데 캐릭터 안 보이잖아요. 공속 살잖아 저대. 여기 방어력 한번 올라갑니다. 나이스. 지 좋은데 여기서 지 한번 챙깁니다. 오 수학이 2% 올라가는데 굳이 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고 싶네요. 이거 나쁘지 않아. 그쵸? 튕기는 게 무기 능력치 보면은 튕기는 게 하나씩 늘어나요. 마이너스 40% 데미지긴 하지만. 그래서 애들이 많으면 이렇게 튕겨서 죽는다. 좋은 무기다. 전용 무기 같은 느낌이에요. 수염 달릴걸? 달려있는데요 수염? 아 수염 달려있었어. 나 살짝 봤어. 보였다니까. 진짜 위험한 게 수염 달려있어. 봐봐 지금 이속이 너무 낮은데? 아, 이속 한번 올려주긴 해야겠다. 한두 대 맞으면 죽거든요 지금. 수학이 99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 마이너스 100%라서 아 이 게임 거의 수학이 그건데 전부인데. 아이씨 수학 안 올라간다고. 웨이브 끝날 때 1 원소 데미지 나쁘지 않네요. 속도 한번 챙깁니다. 마이너스 18이라서 너무 낮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챙겨주고요. 데미지 한번 올려줍니다. 오 자기인단 맞지. 나이스. 이렇게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데미지가 3%씩 올라가요. 이동속도 조금 빨라졌다.
웨이브 굽니다. 튕김 나이스. 튕김이 나쁘잖아. 데미지가 좀 약하지만. 근데 이거 아마 웨이브 많이 못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뭐든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인 수학이 아예 없으니까 오랜만에 옛날 브로테이터 오는 느낌이랄까. 옛날 브로테이터는 20웨이브가 끝이었거든요. 게임이 게임 자체가 20웨이브가 끝이었어요. 그 느낌을 받네. 하지만 뭐 최대한 뭐 가보도록 하겠지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돈 좀 걸립니다. 옛날 브루테이토가 이랬죠. 시제 체력 범위 공속 좋아. 행운 한번 130.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 완벽해. 자 무기가 보라색으로 반딱반딱하죠. 그리고 장영란 반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르긴 할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데미지에 대한. 튕기는 게 너무 좋죠 무기가. 나 아직 몰라요 여러분. 한두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오 위험해. 한 대 맞는 것조차 위험해 지금. 32면은 엄청 낮은 거예요. 요즘 게임 끝날 때 되면은 제가 막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서 캐릭터 체력이 몇이냐면 100만이에요, 100만. 근데 35요, 지금. 행운 굳이 안 올립니다. 원거리 데미지 올라요. 8. 속도 한번 올리자. 됐다. 제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원거리 데미지 나이스. 자 9에요 지금. 몇? 51. 이제 다 빨간색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기를. 그러면 이제 무기는 막 졸업한 거고 이제 뭐 데미지나 뭐 체력이나 이런 걸 올려주면 되는데. 일단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이제 슬슬 안 죽죠? 무기 자체가 좀 좋아. 확실히 좋습니다 무기 자체가. 오우씨. 오 맞았어. 죽진 않았지만 세다. 11 웨이브. 홀리 몰리. 뭐야 이거? 제비 반환? 공속 회피. 획득 범위랑 회피 이런 게 활성화 된다고 하네요. 세트를 보면. 방어구 깎아? 가보자. 세트 한번 모아보자. 적속도 좀 낮추자. 스왈로 그건데 방금? 빨간색 하나 나왔고요. 적속도 마이너스 10이야 미쳤어. 아, 두 개 모았어 세트 벌써. 나쁘지 않을지도. 원래 세트 효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드 해가지고 그 유저 모드가 추가되면서 좀 생긴 효과입니다. 아무튼 방금 제비에 대한 것들을 모으면
이것저것 활성화된다 했으니까 보조 한번. 제비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유저보드가, 그러니까 개발사에서 업데이트가 없더라도 유저들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모드라서 캐릭터 귀엽잖아요. 로테이터 같지 않고. 근데다 능력치 이런 거 자체가 꽤나 괜찮게 밸런스를 잘 만든 것 같다 해서 갖고 온 거라서. 자, 12 웨이브. 공속 탐지기는 가져갈 만하고요. 공속 좋아. 공속은 좋아.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가져갑니다. 25% 확률로 3초간 적이 언다고 해요. 제가 맞았을 때, 내가 맞았을 때 치명타 6%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속도 한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13웨이브 가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데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오, 저런 거 맞으면 안 돼. 원래는 기본으로 50웨이브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50웨이브쯤 되면은 더 이상 수학이라는 아이템 때문에 더 이상 강해지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엔 30웨이브 가면 진짜 잘 간 것 같을 것 같은데. 제 위험한 건 보스 때예요. 보스 때에는 답이 없다. 어떻게 버티지? 자, 촉수 가져가고. 오, 나쁘잖아. 방어구 많이 올라가죠. 넉백도 올라가고 맞을 때마다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앱니다. 회피 한번 챙겨줄게요. 속도 한번 챙기고 관통 이렇게 해서 관통 올려놓읍시다. 엘리트예요. 관통 데미지 하나 올려주고요. 아, 이거 너무 낮아. 생명음침. 이렇게 완성됐다. 자, 이제 두 개만. 관통 크기는 엄청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제로. 아, 제로. 해질 뻔했네. 호호호호. 죽을 뻔했어. 나는 살아있어. 제발 좋은 거 넣어라. 진심. 보스 탄환이 원래 저랬나요? 그쵸? 너무 선명해졌죠? 뭔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야. 그죠? 이거 가져갑니다. 그래, 원래 안 선명하다니까. 속도? 속도 한번 가져갑니다. 충전재 필요해. 재생이 올라가는데 데미지가 10 깎여요. 아, 데미지 너무나 마이너스인데? 자, 거의 다 올라왔고요. 나이스. 정원 촉수 잠그고 가자. 자, 15웨이브입니다 아직까지는 나름 잘하고 있어요. 피하고
22분은 갈 것 같네요. 일단은 제비 세트는 모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보스탄은 이제 보스탄 너무 선명해졌어. 뭔가 이게 패치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수학이 없어요. 이게 수학이 없는 캐릭터라서. 방금 근데 그 지금 저 적들의 그런 공격들이 모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패치가 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확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제가 보기엔 유저 패치긴 한데. 아 체력 너무 낮아. 근거리 데미지 계속 올라가긴 할 텐데. 아니다 아니 그냥 데미지. 이거 갈만해. 아 이게 이런 게 수학이 없는데. 가자. 아 저거 지금 생명호신도 좀 가야겠네요. 이거는 그 소환수 미니언 소환하는 겁니다. 돌탄은 가져갈 만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튕김이 관통이 생기죠. 튕김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러려면 요거부터 가서 요거 잠그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원거리 데미지도 하나 갑니다. 지금 꽤나 튕기는 것 때문에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추가 위장 이런 거 나와주면 되게 좋을 텐데. 어차피 뭐 한두 대 맞으면 죽을 겁니다. 보스한테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은데. 버섯도 나쁘지 않고. 모루 방어력 올라가니까 데미지 좋아. 제발. 지금 근데 그 돼지 저금통 나쁘지 않거든요. 돈 안 쓸수록 이득이긴 합니다. 아 속도 너무 낮은데.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돈 하나 더 해주고요. 속도 마이너스 6이야. 아 엘리트야. 튕김 데미지? 튕김 데미지? 개이득인데? 와 튕김 데미지래. 오케이. 더 잘 보여서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이게 튕김 데미지라는 게 원래 없었어. 유저 빨 패치로 생긴 겁니다. 튕김 데미지는 따로 올려주는 게 없었었는데. 잘 피해야 돼, 잘 피해야 돼. 지금이야 잘 피하는데. 이따 저거 한 방 한 방이 즉사할 수준일 거야. 관통 데미지 있었거든요? 근데 튕김 데미지까지는 없었는데. 튕김 데미지가 저렇게 붙어서 나오네요. 좋진 않아요 뭐. 다 필요 없고 제비 일단 제비 쪽 그 세트 아이템 하나 맞추고 싶네요. 칼지 속도는 모르겠어요. 또이또인데? 난이도가 낮았을 것 같진 않은데. 색깔 때문에 그런가? 일단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발 좋은 거. 하하. 원거리 데미지 때문에 간다. 진심. 속도 한번 올립니다. 마이너스 7이야 이제. 데미지 올라가고요. 속도 한번 올라갑니다. 나이스. 이제 돌아왔다. 수학이 없어. 이걸 먹으면은 나쁘지 않은 게 안 나와서. 다신 안 나옵니다. 아 그런가? 그죠. 수학 없어서 극한 난이도긴 한데
지금 바라는 건 사실 그 돼지저금통이 하나 더 있거든요. 돼지저금통 하나 더 먹어서 충전재로 돼지저금통만으로도 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물론 이제 버틸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이템 가격 좀 많이 낮추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돼지저금통으로만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데미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30 웨이브 바라보고 있고요. 많이 잘 가면 30 웨이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체력이 너무 낮아요. 데미지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공속은 언제나 땡큐야. 와, 관통 3. 공속. 공속도 꽤나 높긴 한데. 되게 애매해요, 그 기준이. 저도 그냥 플렉스 하긴 하는데. 물론 이게 도움이 무조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항상 살 때마다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항상 전 샀는데, 적속도 좀 많이 낮춰놔야 될 것 같고요. 진심 벌써 못 잡는다. 네, 이 튕김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저 곰보들 있죠? 적들을 이제 적들 버프 주는 애들이 있는데, 곰보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걔가 적들한테 버프를 줍니다. 그러면은 적들한테 슈퍼 아머가 생겨요. 네, 튕김이 있는 무기들은 걔를 먼저 조져주기 때문에 슈퍼 아머를 별로 많이 만들지 않아 줍니다. 아, 이건 뭐냐? 그래서 지금은 뼈인데, 지금은 뼈인데 이거 올라갑니다.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왔다. 300 안되네 돈이. 다음에 20웨이브야? 큰일났죠?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진심이야. 여기 잘 피해야 돼. 안 그러면, 집중 못하면 바로 나락입니다. 피.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가 중심이냐. 패턴 바뀌었고요. 잘 피하고 시키고요. 나이스다. 잘했지 뭐. 다행이지 뭐. 됐어. 20웨이브 깔끔하게. 저 빨간색에서 뭐가 나오지? 데미지는 좋은데 지금 은탄한도 아마 안 먹었을 겁니다. 좋은 거. 나쁘지 않아 지금 상태에서. 오, 야, 나왔다. 나왔는데요? 제비 세트 다 모았어. 제비 세트 다 모았어. 이거 50% 확률로 폭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회피한테 데미지를 한다고요? 그리고 체력이 4 오는데요? 세트를 효과를 모아서 얘가 폭발하지 않으면 폭발할 그림자? 그림자를 남겨서 데미지를 입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세트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치명타율 범위. 범위 치명타율. 야, 올라가자. 그 템셋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플레이를 해보는 겁니다. 원거리 데미지 20? 방어구 올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어, 끝. 바로 엘리트 보스라서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돈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빡세네. 누구야? 소환이야? 소환하는 애랑 요리사. 오, 오, 보셨어요? 오, 신기한데? 그림자를 남긴다? 컷. 아, 세트 효과가 맞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 다음 웨이브부터 한번 볼 건데 세트 효과가 지금 3개였거든요? 3개마다 능력치가 다르게 세트 효과가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3개라도 똑같이 세트 효과가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끝나고. 아, 주주 왕관 먹었어야 되는데. 아, 주주도 주주 세트도 있었는데. 아하. 자, 오늘 때문에 안 쓰니까 이거는 방어구 때문에 나이스죠. 자, 이거랑 자, 얘가 이제 아까 그림자 남기는 효과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다르네. 획득 범위랑 회피 속도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세트 효과가 각자의 능력치가 따로 있다. 회피 수정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방금 그건 나쁘지 않네. 데미지는 올리고요. 아, 야, 이거는 가져가야 돼. 수염 달린 애기는 가져가야 돼. 레전더리 템은 아직 안 쓸 거고요. 아직 쓰는 데가 아니고. 원거리 데미지 무조건 챙겨.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돼지 저금통. 어? 야, 두 개나 올랐네? 확률로 아까 두 개씩 오른다더니. 오, 야, 이러면 원래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걔까지만 딱 얻으면은 진짜 돈 안 쓰고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주주의 돼지 저금통 말고 그냥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냥 돼지 저금통. 주주스 돼지 저금통은 아, 좋은데 더 극단적인 효과를 보려고. 충전제도 꽤나 필요하고 충전제 3개인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돈 100원당 체력이 30 오를 거예요. 무료 리롤만 있으면 좀 좋은데 그건 아직 나와주지 않고 있네요. 데미지는 나쁘지 않아 지금. 튕기는 것 때문에라도 시체 폭발도 생겼고요. 다 좋아, 다 좋아. 뭐가 안 좋냐면 수학이 없다는 것 빼고 다 좋아. 지금 이 캐릭터. 이거 가져갑니다. 지금 3이라도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적속도 좀 낮추고요. 그냥 가. 900원 됐죠? 돈이? 그리고 이 캐릭터는 체력 수정도 낮기 때문에 극한의 이득을 보려면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게 극한의 이득인데 이러다 죽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무료 리롤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리롤. 무료로 아이템 돌릴 수 있는 그것만 나와도 개땡큐입니다. 개땡큐. 이거는 근데 안 돼요. 제가 막 50에게까지는 가기는 좀 벅찰 것 같고 최대한은 해보겠습니다만 다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다이스라는 게 있고 토끼가 있어요. 토끼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와주면 지금 좀 살짝이라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 얘는 뭐 재활용 치명타율 바로 가. 2300원 됐죠 돈이?
이런 식으로 진짜 금방금방 늘어날 거긴 한데 이 데미지를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참 애매합니다. 그게 저는 돈을 안 쓰고 체력을 사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웨이브 끝날 때마다 체력이 데미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캐릭터면 또 상관없는데 그런 느낌도 아니라서 잘 잡죠? 나름? 나름이야. 어디까지나 나름 잘 잡고 있는 겁니다. 24웨이브까지 온 거는 소소하게 잘 왔다는 소리입니다. 소세지? 필요 없고 살짝 써봐도 되지 않을까? 하하, 데미지 올라갑니다 미친듯이. 나이스고 이건 됐고 됐어 사고. 체력 얼마 안 올라. 이거 손해야. 나왔다. 돼지다. 돼지 성도 나왔습니다. 두 개나. 자, 20%? 40%? 응? 70%? 응? 돼? 이거 진짜 가능한 거 맞아? 아니, 계획이었어.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것까지가. 제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제가 잘 살아남으면 개이득입니다. 진심.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되냐? 아니 이게 되는 건가? 아니 꽤나 많이 올라. 그 범위가 범위가 아니라 그 계산해 본 결과로는 70%가 맞는데 운이 좋아서 70%예요. 그러면 운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돼지 저금통 다 모았어. 지금 거의 미친 돼지 저금통이에요. 보자고요. 체력이 146이 됐죠? 살짝 더 버틸 수 있을지도? 아니야. 여기서 이건 나쁘지 않. 야, 공속 510이에요? 미쳤어요, 쿨타임? 이것도 나쁘잖아. 3500원이 과연? 야, 6000원이 된다고? 3,500원이 6,000원이 된다고? 야, 이거는 야 된 거 같다. 야, 돈 미친 듯이 올라가겠다 이거. 있는 놈이 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브로테이토에서 브로테이토 저금통 있는 놈들이 더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미쳤는데? 일단 버틸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체력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좀 돈을 많이 불려놔야 됩니다 지금. 꽤나 버틸만 하잖아요. 공속도 지금 500이야 이런 버틸만 하지. 수업 없이도 올라갈 수 있지. 돈을 잘 보셔야 돼요. 돈 시작할 때 돈이 얼마가 될지를 봐야 돼. 아, 뭐 없죠? 갑니다. 만원 체력 몇? 체력 340. 야, 이거 뭐 빈도빵을 튕기는 게 거의 이거? 뭐 저 뻥튀기가 돼요 거의 지금. 지금 뭐 주식 비트코인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실 저금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렇게 빨리. 이러면은 30웨이브가 아니라 더 가고 싶지. 응. 더 가져야 예의지. 응. 아이템 잘 터져줬기 때문에
운이 진짜 좋은 거죠. 운이 더럽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 원이 또 얼마가 되겠어요? 2만 원이 되겠죠? 그 2만 원이 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뭐 행운 5? 해피 4. 아, 아니야. 원거리 데미지 이거 올라가면 확확 올라갈 텐데 데미지. 어, 이것도 세트네요. 근데 딱히 아, 애매하다. 아, 이거 가져가야 되네. 나 지금 하나 갖고 있네. 그게 이거네. 스타우션 벨이네. 그 얘 거네. 어? 부활? 부활이래. 어? 잘못 봤나? 맞아 맞아. 이야, 부활이 있다고요? 많다. 옷 찾으면 됩니다. 이건 뭐야? 수학이네? 아니야, 이거 수학은 아니야. 공속 올라갈만 하고, 공속 올라갈만 하고, 돈 살짝만 써도 돼. 살짝. 원거리? 앉아. 나 2만 원 됐죠? 부활이래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좀 체력 500이죠 지금? 좀 더 찢겨볼까? 좀 더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체력 지금 데미지가 잘 나와. 웨이브 몇 개는 더 봐도 되겠어요? 진짜 돈이 불어난다니까요? 이 원래 수학이 없어서 사실 이 게임 지금 시작했을 때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지금? 이 캐릭터로 게임 시작했을 때 지금 좀 살짝 쫄렸었거든요?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아 이거 1코요? 1코 무조건 하죠 이래놓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수학이 엄청 중요한 능력치인데 그게 없다니까 좀 많이 쫄렸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아 좀 쫄렸네. 아. 많이 쫄렸지? 필요 없고 충전재는 개 필요합니다. 쭉쭉 올라갈 거예요. 회피? 어 데미지 10을 버리고 공속을 미친 듯이 취한다. 사실 그거 하나 필요한데 토끼나 이런 거 하나 딱 필요하거든요. 충전재 나이스. 충전재 몇 개? 여섯 개? 어? 어떻게 슈트 부품이 뭐지? 슈트가 붙은 아이템들인가요? 그런 거 하면 데미지가 2일씩 오르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는 6 데미지. 이런 레전더리도 언젠가 써봐야 될 텐데 원거리 데미지 지금 중요합니다. 1, 2. 원거리 데미지 중요합니다. 이 정도? 원거리 데미지 36 됐죠? 더 세졌을 겁니다. 28,000. 체력 보이시죠? 체력 1,400 됐습니다. 내가 원하던 거야. 아, 근데 수학이 없이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계속 올라가요. 아까 1400 그거 보신 거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잘 됐지? 이렇게 한 판만에 잘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좋죠? 장난 아니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원소 데미지 필요 없고요. 수학도 필요 없고 경험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템 가격 슬슬 해놔. 3만 원? 야 수학 1,500씩 오르는데 수학이 없네.
자, 발전기 올라갑니다. 속도 올라가면 이제 돈 올라가요. 원거리 데미지. 이거 부활 피닉스 이거 깃털 부활도 웨이브 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져갑니다. 아무튼 두 번 살려주는 것 같아요. 땡큐지 나야. 너무 좋지. 돈은 돈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25,000원까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원거리 데미지 됐어. 2100. 오 쉣. 깜짝 놀랐어. 죽어요. 제가 제일 싫어 이거. 저 뚱글뚱글 저 제일 싫어 저 새끼. 요놈새끼. 얘 때문에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쟤 때문에 영상 다시 찍은 것도 100번은 될 거다. 지금 필요한 건 생명 훔침 정도예요. 생명 훔침 있으면은 그래도 좀 많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진짜로 돼지 저금통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티그마 태산이 여러분 적금 이런 거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소세지 가져가고 중탄. 오케이 생명음침. 치명타율 행운. 치명타가 행운. 쏘쏘. 방어구가 좀 문제인데. 어? 어? 오야 이 개좋다. 야 개 미친사기다. 어? 야 뭐야 어딨어 지금 제가? 웨이브 끝날 때마다 원소 데미지가 3씩 올라요. 근데 원소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가 오른다고 합니다. 미쳤죠? 계속 세죠 그러면. 와우. 야우. 오 너무 많이 세지겠는데? 나야 좋지. 아 진짜 개 세져요. 토끼다. 돈 좀 써도 돼. 돈 좀 써도 돼.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그렇겠지만 수염 달래 내기는 괜찮습니다. 하나 더 쿠폰. 쿠폰은 지금 17% 깎아주고요. 굳이 토마토 챙길 필요 없습니다. 방어구 한번 챙길만 하고 쿠폰 3만원? 충분 충분. 아 방어구 너무 떨어지긴 하는데 괜찮아요. 됐어. 자 5만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거리 데미지 이런게 올리기가 좀 힘들었던건데 그냥 데미지 같은 경우는 좀 잘 올라요. 올릴만한 그런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원거리 데미지나 근거리 데미지로 올릴만한 그런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방금 그게 미친겁니다. 많이 미쳤어요. 꾸준히 강해질 수 있는 먼치킨의 형태가. 미쳤는데 진짜 미쳤는데가 절로 나온다 이거. 미쳤는데? 이봐 이봐 센거 봐. 생명훔침만 잘 올라가면 됩니다. 체력 후루룩 하고 올라갈 거고요. 쉽게 안 죽어 이제. 아휴. 튕김 데미지 땡큐죠. 치명타율 올라갑니다. 치명타율 방어구 속도 또 이러네. 속도 올라갑니다. 체력 25 깎는 거 괜찮을지도?
2000이라서. 아 이제 공속 0.16. 속도 실험수를 80퍼 실험되는 얘기 하나 더. 플렉스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 근데 뭐가 안 나온다. 관통 데미지 0. 둘 다 0이네요. 이제 튕김이랑 관통이랑 원거리 소모품 속도 한번 올리고요. 아 아직도 4만원이야? 돈도 많다. 챙길 게 많긴 한데 이게 아, 계산할 게 많아가지고. 원소 데미지가 또 그거니까. 범위? 알겠습니다. 범위 챙기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범위가 마이너스였네요. 원소 데미지 안경이 나왔으면 좋겠긴 한데. 고인 벨트다. 원소? 범위. 범위긴 한데 포이즌 가져갑니다. 아 너무 많이 돈 너무 많이 썼다. 죽을 뻔했다. 아닌가? 책이 좀 많이 뜯는 것 같은데? 어, 네. 그니까 그, 못 봤어요. 생각 없이 아기를 먹었. 그, 능력치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어, 레벨업으로도 나오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범위 너무 짧죠? 네, 그래도 데미지는 상당해요. 다행이다. 31분 넘겼다. 야 근데 이게 돼지저금통으로 가능하다는 게. 어 은탄환? 오 벗어났다. 내 애초에 체력이 몇인데? 이거밖에 안 올라? 엄청 낮나 보다 내 원래 체력이. 생명훔침. 어? 아, 엔지니어링 챙길 필요가 없어서 굳입니다. 굳이 딱히 애매하다. 생명훔침 이제 1입니다 1. 5. 3만원 한번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10이면은 그래도 꽤나 잘 흡수할 겁니다. 또 생각 못하고 또 원소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범위
모르다. 이제 방어구 계속 올라갑니다. 가능해, 가능해. 아, 너무 많이 썼죠? 원소 데미지. 됐어. 후. 당해져라. 역시 체력 잘 없사합니다. 지금 되게 강해요. 더 강해야겠지만. 이게 무료 리롤만 좀 있으면은 돈 엄청 늘릴 텐데. 사실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50웨이브 때쯤 되면은 체력 100만. 그것도 얘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좀 체력 좀 올릴게요. 원래 체력 좀 올릴게요. 이거 봐봐. 내 체력이 지금 45 정도밖에 안 돼. 진짜 낮은 거죠. 너무 낮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걸로 제가 체력을 다 낮춰놔가지고. 범위 12에요 이제. 범위 돌려놓자. 튕김 데미지 일단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도 됩니다만. 수확 가져갑니다. 이게 이걸 먹음으로써 인해 이제 체력이 계속, 아니 그 데미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발전기까지 먹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랑 요거의 콜라보입니다. 야, 90? 그쵸, 엘리트 순삭이죠. 지금 강해요. 더 강해져야 됩니다. 체력만 높여줘도 방어구 계속 오르고. 이제 그게 안 되죠. 레벨업을 미친 듯이 하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수학으로 경험치 버는 게 레벨업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능력치를 마음대로 입맛대로 올릴 수 없다. 그거 빼고는 뭐 좋습니다. 세트도 한번 모아볼까? 추가 이장 바로 났네? 적속도 낮춥니다. 나쁘잖아. 그대로 갑니다 그냥. 4천 9만 추가 위장. 괜찮을 거예요. 돈은 10만인데 정원 더 먹어야겠다. 정원 더 먹어서 체력을 더 늘려서 추가 위장으로 채울 수가 없겠는데. 4천까지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맞을 때 지금 수학이래. 수혈이었나? 헌혈이었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체력이 일식 달아가지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점. 아, 쿨챈 못 만드네요 이게. 아, 이 돼지조금통 4개의 힘이 미쳤다. 야, 다 못 채웠습니다. 아쉽게. 오! 야, 다이스 나왔다. 범위 나오고요. 나이스, 됐다. 다 됐다. 필요 없고요. 하나, 둘, 대충 보고, 셋, 넷, 다섯, 뭐 이런 거 갑니다. 다이스 개땡큐예요 지금. 쭉쭉 올라갑니다 이제. 다이스 하고 그냥 가면 되니까. 야, 터지는 거 봐. 이거는 미쳤다. 만 넘어갑니다. 그니까요.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좋은 템들이 많이 나와 좋아가지고 다행히. 데미지 깎는 건 다 해도 돼요. 이거는 쌤쌤인데 심형타까지 오르는 거니까 나이스죠. 이것도 뭐 원소 데미지 나쁘지 않죠. 30퍼 둘 튕김 데미지 필요 없고 이제 방어구는 그냥 올리는 게 낫고 셋. 제가 한번 볼까요? 근접 데미지? 15초마다 무작위로 근접 무기가 차지되고요. 충전? 그 다음 공격 시에 요 정도 데미지 더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접에 대한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원거리 무기라서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당 20스택만 쌓인다고 해요. 나왔네. 아니야, 가져가지 말자. 나중에 또 근접으로 보여드릴 만한 그런 게 생기겠죠. 피하고 자, 아우, 죽을 정도는 아닌데 140 정도 다는 것 같네요. 레전더리는 어떤 건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 아마 마지막쯤에 해놓긴 했는데. 저거 이제 쓰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겠죠? 아니 그래도 몰라, 이게 호흡하고 맞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 내 은행 이자가 저 정도 됐으면 좋겠다. 50웨이브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저 이자가 내 은행 이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생각. 아, 지금 내 통장에 30만원 있는데. 그쵸? 이거는 원거리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요. 셋, 넷, 다섯. 오, 야 뭐야, 상점에서 두 번 무료 초기화에 공짜로 아이템 하나 구입 가능합니다. 웨이브마다. 야, 공짜야. 미쳤다. 비싼 거 하나 사야 되는데. 근데 굳이 굳이긴 하거든요 사실.
자, 내 통장에 30만 원 있었는데 그게 48만 원이 됨. 야, 저 정도 이자면은 살만 나겠는데? 하루마다 저 48만 원 이제 60만 원 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삼각김밥 먹으면서 살아도 행복하겠다, 그치? 강화세례 때문에 리롤로 가소보기 하게 만드는데, 근데 사실 가소비 좀 해도 돼요. 플렉스 살짝 해도 됩니다. 야, 근데 좋다. 캐릭터의 특성이라서 아이템 살 때마다 곱하기 2가 되는 게 캐릭터 특성이라서. 근데 다행히 돼지저금통이 다 그게 걸렸습니다. 감자 데미지 소세지. 아, 소세지를 공짜로 샀네. 최대 체력 좀 올려야 돼요. 이런 기능 좀 받아야 돼. 재생이랑 생명 움침이랑 방어구. 방어구 18입니다. 18. 방어구가 얘가 그게 있어서 그래요. 캐릭터 특성이 방어구 수정이 낮을 겁니다. 그죠? 방어구 66% 낮아요. 잘 안 올라가는 캐릭터입니다. 화상 데미지? 데미지 입으면 원소 데미지 계속 올라요. 원소 데미지 계속 올라가면 원거리 데미지 계속 올라가요. 개이득이죠. 근데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땡큐지. 자, 124, 125, 126 계속 올라가요. 127 개사기야, 개사기. 인베스트먼트를 무시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수학이 없으니까. 수학 없고, 그리고 일단 캐릭터 특성상 아이템을 먹었을 때 더블로 걸릴 확률이 존재하는 캐릭터인데, 돼지저금통 두 개가 다 거기에 걸렸다? 운이 좋은 거지. 아까 30만원이었던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0만원 돼있죠? 미쳤지? 체력 3만이죠? 어이고, 달린 애기. 아, 범위 좀 낮은디. 너무 센데? 오야, 그라인더. 이제 체력 계속 올라갑니다. 나이스다. 나무. 범위가 좀 낮긴 합니다만. 범위 좀 올리죠. 범위 올라가는 거 찾아서 올려야겠다. 충전제 나이스. 충전제 몇 개? 8개. 범위 올라간다. 범위 올라간다. 데스. 사냥 전리품 병 두 개 얻는 소리 아니었나요? 이건 하나. 소리가 달라. 이거 두 개야. 뒤에 소리 한 번 더 나면 두 개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 확률이야, 확률.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거 두 개. 들렸죠? 누르고 나서 한 번 더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이것도 두 개.
확률이 엄청 높진 않아요. 25%였나? 볼까요? 아, 25% 확률이에요. 25% 찬스로 더블 웬테이킹 아이템. 아, 4분의 1로 다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돼지 저금통이 진짜 운이 좋아, 좋은 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돼지 저금통 이자율이 70%예요. 70%.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냥 돼지 저금통 하나가 20%였는데 더블 돼가지고 40%가 됐고, 주주의 돼지 저금통이라는 아이콘이 생겨서 그게 15%인데 그것도 곱하기 2가 돼가지고 30%. 얘도 값치면 70%. 미쳤다. 웬만한 거 다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체력이랑 재생이랑 생명건축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까지 하면은 플러스가 뭐냐면 얘까지 올라요. 개이득입니다 지금. 정원. 지금 찾아야 되는 건 굳이 없고요. 지금 나무도 곱하기 2가 적용이 되네요. 근데 그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은 첫템 괜찮은 거 먹을 텐데. 야, 돈 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 됨.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 엄청나죠. 원거리 데미지에 가져갑니다. 안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그냥 글라인더 정도? 아, 야, 여기 그만해. 여기 그만해도 돼. 자, 200만원이었는데 380만원 됐어. 돈 증식 개쩐다. 체력을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나죠? 체력 20만? 아직 20만인 거예요. 굳이 아, 범위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셋, 넷. 야, 뭐야? 어, 왔다, 야. 세트 왔다. 오, 세트 왔어. 안타수트 재생이 더 올라갔고요. 15. 저 세트가 뭐였더라? 자, 이건 아닌데 뭐였더라? 어디 있더라? 아니, 뭔 세트였지? 아, 무브먼트랑. 요거다. 요거다. 데미지 15. 맨 밑에 거. 요거.
탱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세트 효과이기 때문에 안타 세트 다 모아가지고 이거 아까 부활 리커버리 풀 HP 죽음으로부터 한번 뭐 이렇게 방어해주고 새로 꽉 차는 겁니다. 개이득이죠. 600만원 됐어요. 새로 40만 50웨이브 전에 9999 찍겠죠? 수학이 필요 없는 캐릭터 졸슬벙에서 대포 소리 나요.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음. 귀엽던 캐릭터 볼 수가 없죠. 모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소환수 소환수도 한번 싹 다 모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컨셉을 잡고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소환수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가격 깎아 깎아 바짝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많아? 돌리는 거.. 아 나 토끼 때문에 그럼 토끼 사가지고 갈까? 아 더블 그 소리 두 번 들리는 거 들려준다고 토끼 오지게 샀네. 300달러 지금 352답니다 체력 맞으면. 70만 돈바 그 30만원이 1000만원 됐습니다. 지금 이자 받아가지고 은행이자 지렸죠? 죽는 것 죽는 것보다 죽이는 게 훨 빠르네요. 아 너무 강력해져 버렸다. 튕김 때문에 더 그런 걸 거예요. 원소 데미지 반통 그래 굳이 챙길 필요가 없어서 원소 데미지 999 됐어요. 좀 불어나는 거 보이죠? 1000만원이 1800이 됐어. 역시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 일단 지저분하지가 않고요. 그 레벨업이나 이런 게 엄청 오래 걸리지도 않고. 아마 이걸 플레이 만약에 저처럼 플레이를 이거 하시려고 치면은 문이 좀 따라줘야겠죠? 이 정도까지 70 그러니까 지금 최대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 이자 최대로 받으려면 좀 운이 따라야 된다.
봄바 씨. 먹어 그냥. 수확 올라오지도 않은데 먹어. 어? 기브코인까지 먹으면? 야 됐다 세트. 3셋 3셋 모았습니다. 3셋 네 좋은 거는 이 캐릭터 특성에 25% 확률로 더블 아이템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한수를 뚫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아이템 뭐 두 개씩 먹고 이거 봐 두 개씩 얻었잖아. 미친 능력이다 사실. 두 개씩 또 얻었어. 야 이제 체력 완벽히 하죠. 바주카도 요 정도 나뉠 거야. 더 보여드릴 만한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나 50웨이브까지만 딱 진행을 할 거고요. 주주 세트도 한번 모으긴 해야 되는데 주주에 아마 왕관만 먹으면 될 겁니다. 은탄한 저 포이즌 써있는 건 포이즌 그 캐릭터로 아마 저거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포이즌 붙은 것들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웬만하면 클릭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환수도 그렇고 그때 컨셉을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다 쓰면은 뭐 난잡할 것 같아서. 10대 유물 나이스. 6천원 7천원이 돈 같지가 않죠. 피투성에선 가져갑니다. 데미지 확 올라갔죠. 이런 거 삽니다. 딱히 돈 쓸 때가 못 살래. 어, 왕관 아, 이 왕관이 아닌데 괜히 좋아했네. 저 왕관 말고 또 왕관 있어요. 그거 사면 됩니다. 오, 두 개 올라갔어. 와, 씨. 왕관도 두 개야. 만타슈트 나왔어요. 요거 요거 세트 모았습니다. 주주 하나 돈 많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2만원 재밌는 거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3만원인데 쓰는 거보다 버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아무리 돌려도 어느 정도 다이스 써도 됩니다. 그게 안 나와. 주주 야 맞아 이것도 있었지. 레인보우 PC 해가지고 어? 최대 체력이 한씩 깎였나? 상관이 없죠? 2씩 오르는데? 왜? 어, 뭐지? 리로리 왜 공짜로 4개나 줬지? 안 나오네요. 아씨 아이템 진짜 많다. 아까 샀어야 되는데 주주왕관
그 효과를 좀 보고 싶어서. 아, 안 나와 안 나와. 돈 얼마나 쓰는 거야? 됐다. 주제 끝. 다 수학에 관한 애들이에요. 주주 세트 이거 하면은 어? 어? 수학 수정이 마이너스 100%일 때 이 아이템은 두 배가 적용됩니다? 아니 씨, 다 수학 0인데? 근데 이게 수학이 올라갈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 1.5배. 그 다음에 저기에 또 VIP 카드 있었거든요? VIP 카드? 여깄다. 야, 10% 확률로 리롤이 영원이랍니다. 야, 씨. 친구 아님? 그 다음에 주주 저금통. 야, 10% 더 줘. 야, 이제 더 줘. 지금 70%였잖아요. 90%예요. 이 미친 거 아님? 90% 됐다니까? 그니까 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원가에 90%가 올라 돈이 이제. 미친 것 같아.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겠다. 야. 와. 5천만 원에 90%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 그러면 진짜 체감 엄청날 텐데? 바로 그냥 다음 게임 해볼게요. 이거 웨이브 끝나자마자 올라가는지 봅시다. 저 5천만 원이 얼마나 될지. 야, 근데 미쳤다 이거. 진짜 미친 한 판이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안 사고 9천만 원. 야, 말이야, 방구야? 방구 아니냐? 방구 같은데? 그쵸, 이제 90%니까 거의 두 배이긴 한데 저 9천만 원이 또 얼마가 되겠어요? 돈 복사라니까 지금? 돈 복사 버그야 거의.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 야, 지린다. 돈 복사 버그. 그래도 되겠다. 수학 없이 돈 복사 버그. 아니, 수학 없이 합법적 돈 복사 버그. 자, 볼게요. 이거 하나 가져가고. 자, 9천만 원이 1억 6천이 됐다. 야, 9천만 원이 1억 6천이 됐어? 저 1억 6천이 또 얼마가 되겠어요? 미친 것 같아. 1억 6천이 또 얼마가 되겠어? 아, 캐릭터? 이 캐릭터가 세기도 세죠? 잘 버텼으니까 모든 공격을. 근데 이제 이 게임은 항상 그 한 판이 거의 한 시간 반이 된다는 점과, 그죠? 한 시간 반쯤 됐을 겁니다. 이 게임 시작한 지 지금 한 판. 근데 왜 50웨이브쯤 왔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1억 6천. 자,
3억. 죽을 수가 없죠. 왜 현타와요? 실제 돈도 아닌데. 실제 돈이 아닌데 왜 현타가 와. 방금 폭발 데미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맞으면 폭발하는 데미지도 있고, 얼기도 얼고, 그 다음에 소모품 먹었을 때 또 폭발하는 그 데미지도 있고, 최대 체력 그 기준이라서 그것도 양념 하나 먹어가지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제 진짜 돈이 거의 두 배씩 올라가니까. 개사기야. 요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인정?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50웨이브까지 왔어요. 데미지 요즘 요거밖에 안 돼. 1700밖에 안 돼요. 1700도 꽤 센 거긴 한데 사실 1700밖에 안 돼 데미지. 꽤나 튕김 관통 이런 것들이 꽤나 이미지 만들어준 것 같고, 데미지를 세트 아이템의 효과도 장난 아니다. 아, 그래도 개사기야. 25% 확률로 아이템 더블이 된다는 게 개사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메인 메뉴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 역할? 악기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최대한 돈이 있어야, 안 죽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캐릭터 뭐야, 만타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유저모드? 유저모드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제가 아마 더보기란에 모든 유저모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거 다 적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만타가 포함되어 있는 유저모드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이 캐릭터 좀 능력치가 처음에 나쁘지 않나 했는데 이게 개사기다. 25% 확률로 더블이 된다는 게 아이템들이. 그리고 돼지저금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순간 수학이 없어도 저렇게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얘네들도 주주. 이야, 뭐 다양합니다. 뭐가 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브로테이톤 여기까지. 50웨이브까지 충분히 좀 무난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전 용용이었습니다.